우리 첫 번째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아드님이 계시는데 예. 저 아드님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요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밤낮으로 일어나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운동 좋아하고. 그 저기 젊은 친구들 보니까 여기에 그 이거 뭐예요? 이거 식스팩이요. 예. 그게 아주 조각처럼 탁 돼 있어요. 아~ 얼굴도 조각인데 그냥 여기가 조각이. 이 새끼 여기 왜 왔어? 엄마. 이 새끼 엄마 밑에서 떡볶이 먹고 있었잖아. 아 떡볶이 다 먹었어. 사줘야지 왜 작은 거 사줬어? 들어가. 빨리 들어가고 도. 들어가. 시간 엄마 따라오는데 돌고래를 왜 쳐 갖고 왔어? 씨. 엄마 혹시 내 거 썼어? 안 썼어. 근데 이게 왜 이게 안 되냐고 이게. 이게 봐봐 이게 되냐고 이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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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봐 엄마. 야. 엄마. 엄마 왜 리허설보다 세게 때려? 너 장가 안 갈 거야? 엄마 나 채소. 레드벨벳 조이스타이 알지? 알았어. 빨간맛 궁금해 허니 점점 녹아드는 스트로베리 그 맛 엄마 조이스타이 알지? 엄마 나 조이스타이 용맹이 맴매 스트로베리 용맹이 맴매 이놈 시계 맴매 저 너 집에 가서 너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드님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어머니 즐겁게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항상 밝게 사는 이번 완배 엄마 김영입니다. 예. 아드님을 또 갖고 계시는데 자랑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요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성공한 젊은 CEO로 그렇죠. TV와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된 굉장히 유명한 아들입니다. 유명하신 분이구나. 바로 그것은, 그것은? 어릴 적부터 TV에 나온 제 모습을 보고 아들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 어머니께서 TV에 나오셨어요? 네, 제가 뭐 2014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어디 나오셨죠? 그 화곡동 가짜 양주 제조 사건으로 예? 포수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이 뉴스에 싹 다 나왔거든요. 예? 아, 근데 안타까운 게 그때 첫 방송이라 가지고 예. 고개를 너무 숙여서 정수리만 나왔어요. 그래도 그거를 또 기억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뭐 기억하신 분 계세요? 화곡동 정수리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정수리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요. 아, 예. 모습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또 어머니 오늘 또 누구랑 네. 같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그때 양주에 가짜 라벨을 붙이던 예? 직장 동료와 함께 왔거든요. 아, 저기 와 있어요. 미정아. 아, 미정. 아니 돈 많이 벌었다 위조해갖고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앉아있네요. 자가 아주 손끝이 섬세해가지고 예. 위조의 여왕입니다. 아, 위조. 예. 오늘 또 제가 코빅 표를 구해준 적이 없는데 예. 똑같이 만들어서 앉아있어요. 어머니 예. 몇 번이야? 몇 번이세요? 100. 읍조려봐라. 21번이네요. 어? 21번. 아마 21번이 두 명일 겁니다. 21번. 아, 없네. 못 들어왔다, 그 사람. 아줌마 대단하다, 나.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뭐 이런 사람이 막 들어와도 되나? 아줌마는 살이 막 쪄도 돼요? 아유, 이거 방송만 아니면 그냥 뺨때기를 빵 쳐서 얼굴 더 길게 만들어. 참겠습니다. 도와주지 마시고 도와주라고! 아니요. 자, 아, 이어서 성실하게 보이시는 우리 아버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3번 황재성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따님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그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제 손으로 저희 딸을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는데 아, 그러셨겠죠. 저희 딸도 이렇게 성실하게 키우다 보니까 저를 따라서 또 공무원이 됐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저희 딸도 그 저기 앉아 계신 저 커플처럼 예. 저렇게 듬직한 남편 만나서 빨리 결혼하면 참 좋겠는데. 아 저런 사이가 마음에 드셨구나. 네, 저, 예. 그 남자분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아유 이분. 예. 아. 잠깐 일어나세요. 예. 여자분도 같이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듬직하고 이뻐 보이시네요. 예. 결혼을 하셨어요? 아직 결혼 안 하셨고. 결혼 안 하셨고 잘 됐네요. 예. 그러면은 남자친구분이 예. 여자친구분한테 잠시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제 세 번째 아내가 되어달라고. 널 좋아해. 아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게 그, 아, 앉으셔도 제가 됩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냅두세요. 예. 그 제가 그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예예.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따님 얘기 좀 해볼게요. 아 저희 딸이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정 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그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예. 예.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면은 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어서 오세요. 이렇게 계속 인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 허리에 탄력이 어떻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좀 긴장해 주시고 요 어머니 어머니 아 이런 하지 마시고 예 아유 우리 아버님 너무 섹시하시다 아유 자 정말 매력적인 우리 부모님들 나오셨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의 손주가 생긴다면 육아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제가 다 키워줄 거예요. 아이고 육아를 또 해주시겠다. 아유 우리 손주도 얼마나 이뻐. 내가 막 손잡고 슈퍼 같은데 데려가가지고 500원짜리 과자도 사주고 아이고. 용돈도 막 500원씩 주고. 엄마! 이 시계! 500원만 줘. 아 이 시계 500원도 왜 달래? 이 빨리 500원만 줘. 나 다 있어 이 시계. 나 코인 노래방 가야 돼. 빨리 줘. 아 시계. 아 스트로베리 그만 빨리 노래 불러야 된다. 아 가라고. 간 시간 빨리 주라고! 자꾸 이 새끼 자꾸 돈 타령이야! 돈 한 푼 못 벌어 는 시키가! 아! 또 가가지고 알바 좀 하라고 벼룩시장 갖다 줬더니 거기다가 땅콩이나 까쳐먹고 자빠졌어! 이 새끼가 벼룩시장 가고 땅콩을 몇 개를 까쳐먹는지 알아! 온 집안이 땅콩 껍데기! 땅콩 껍데기! 저쪽으로 어디 털레기! 털레기요? 이 새끼가 온 방까지 또브링이! 털레기 애들 여기서 왜 엄마! 들어 죽었어! 나 무시하지 마! 나 나중에 커서 국회의원 돼서 국민들을 위해 아주 피 튀기게 싸울 거야! 전기통에 오줌이나 튀기지 마! 이 들은 시계! 온 화장실에 노란 공을! 이 시계는 화장실 가서도 땅콩을 같이 먹어야지! 땅콩! 아주 그냥 들어가! 엄마, 얼굴 감각이 없는데? 저 새끼가 나를 개망신 주려고 사람 많은 데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어머님은 육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손주를 다 봐줄 생각입니다. 아, 다 봐주시겠다. 제가 애들하고 굉장히 잘 노는데요. 예, 예. 특히 숨바꼭질을 진짜 잘합니다. 숨바꼭질 좋아하죠. 바로 그것은 무슨?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예? 그때 우리 미정이가 저를 숨겨줬었어요.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김치 냉장고에 저를 넣어뒀거든요. 아이고, 조언하기 괜찮은데. 미정아, 네 덕분에 몸에서 김치 냄새 아직도 난다. 미정아, 우리 우정은 묵은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옆에 혹시 남편이니? 저거 성공했네. 아우 무슨 김치 냉장고고 아우 참 분위기 축축 처지네요. 그죠? 이상. 아줌마 뱃살이 더 처져요. 아우 이거 방송만 하면 콧대기를 빵 때려서 뒤통수로 코 나오게 하겠습니다. 야 울지 말고 도와줘. 아니 참으세요. 예예 참으세요. 도전하세요. 아유 때리지 마시고. 자 우리 이제. 아버님은 또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저 항상 손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들이 아이를 못 키운다는 그런 편견은 버려야 돼요. 그래요? 저 벌써 손주 주려고 이렇게 사탕도 맨날 갖고 다니고 좋아, 우리 딸도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서 울면 잘하신다. 잘하신다. 이쪽도 울르르르 이렇게 항상 막 들면서도 하니까 제 혀가 얼마나 섹시하겠어요? 예? 일수황 이리 와서 파티 준비 좀 해라. 언니. 어머 귀여워. 언니 불렀어요. 언니. 어머 세상에 지집이 아주 립스틱 때깔이 아주 좋아 너. 고맙습니다 언니. 나 잠깐 술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그냥 높아시면 물어보는 건데 너 내가 손님하고 개수작 부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뭐야 이게? 감금쟁이. 뭐야 이게? 감금. 오케이 알겠어. 내 술 가져올게. 빨리 갔다 와. 아 이게 뭐야 이게 감금쟁이 노래는. 저 잠시만요. 저기요. 디? 어? 나치 이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조면인데요. 아니 저기 혹시 얼마 전에 그 실종됐다고 뉴스에 나왔던 재성건설 황 회장님 아니세요? 날 알아보는 건가? 회장님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고른 이게 뭐고요? 박 사장님
자신의 남자로 살지 않을 거면 평생 여자로 살라고 했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아니 뭐야? 아유 돌아와요. 저 근데 신뢰가 안 된다면 너 뭐 하나 물어봐도 된 거야? 아, 예, 그럼요, 그럼요. 가방 이렇게 매는 게 낫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매는 게 낫나? 아, 그 무슨 소리야? 그 무슨 차이예요? 너 어딜 만지는 거야? 아, 미안해. 아, 무슨 캐릭터예요? 더럽기만 하고. 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조금 있다가 박 사장이 나와서 게임을 제안할 거야. 게임이요? 그 게임에 절대 져서는 안 돼. 짜스 모몽. 언니. 언니. 미수아. 네. 너 손님하고 탈출 얘기했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가금이 됩니다. 아, 그럼 왜 딱 하는 거야? 가금쟁이! 철창으로 쏙쏙! 아이, 뭐 하죠? 뭘 자꾸 감금된 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노래를 만들었어? 얘기는 들었겠지? 게임을 해서 이기면은 내 소원을 들어주고 그쪽이 지면은 이 감금송을 불러. 아니, 무슨 소리야? 자, 우리 게임을 소개해줄 게임보이 경욱이. 경욱아, 나와봐라! 게임 준비해야지! 아우, 멋있어 경욱이. 오늘의 게임은 링 게임입니다. 룰은 간단해요. 링을 던져 핀을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아, 네. 좋았어. 아주 깔끔해. 아,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멀쩡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아, 예. 아, 들어. 고마워. 뭐? 네. 고마워 경욱이. 아니 저게. 아니 미친 사람 끝났어요 왜? 야, 내 속옷 입지 말라고 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회장님! 자, 게임은 알았지? 네. 이제 한번 던져볼까? 이기면 풀어주실 거죠? 무조건이지. 가겠습니다. 감금송 같은 건 풀고 싶지 않아. 아유, 잘 좀 넣어봐. 제발, 제발, 제발! 아유, 어떡해. 나 더 멀리서 한다. 아, 알겠네. 예! 와! 뭐야, 저게! 저걸 못 넣으십지요? 이런, 이런. 잘 넣어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잘 넣어. 돼진다, 너. 오! 오! 아니, 저게. 아니, 자, 저게. 아니, 자, 뭐야! 자, 와! 잘한다. 너무 이겼대. 아, 이게 뭐. 다시 뭐 방법 없어요? 나도 이제 못 참겠어. 박 사장. 난 널 때려 눕히고 탈출하겠다. 좋아요. 뭐라고? 너에게 맞서기 위해 금강불개를 연습했지. 금강불개? 금강불개. 오케이, 자 받아라. 오, 금강불개. 야, 오! 오, 안 아파요? 강모가 안 쓰러졌단 말이야. 보여주세요. 금강불개 가시죠!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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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제발! 알았다! 하나, 둘, 셋! 금강불개! 다시 한번 가세요, 다시! 황 회장님! 황 회장님! 아니 아까 이렇게 널 봐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미친놈아 이제 그만하라고. 아니 야 아까 마지막 이게 뭐냐 무대에서 사람을 뺀다 이제 사람들 보려면서 아 원래 박 사장이 같은 편이 아니 오케이 알았어. 자 분위기 제가 왜 내리치는지 몰랐는데 그가 끝까지 어